안녕하세요, 박 시장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플레이모빌 스페셜 플러스 4786번 이 수중 다이버인데요. 그냥 다이버는 아니고 이 수중 그 바닷속에 유물 같은 걸 탐사하는 그런 탐사 다이버 같아요. 그래서 이 수중 카메라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. 물속에 바닷속에 잠겨있는 유물들도 있고요. 이 뒤쪽에 보면 그래서 유물들이라든가 개도 한 마리 있네요. 자, 한번 열어볼까요? 자, 이 박스에서 꺼내가지고 제가 장비들을 좀 챙겨놨습니다. 이 유물 같은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세워두거나 한두 가지 정도 끼워주는 정도고요. 이 대신에 다이버의 이 그 잠수 장비들을 여러 가지로 좀 착용을 시켜줘야 되네요. 한번 피규어부터 살펴볼까요? 자, 이 잠수부를 보면요. 그냥 검은색 원래 그 슈트 위에 초록색 구명조끼 비슷한 게 있는데 이게 딱딱한 재질이 아니고 약간 말랑한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입고 있지는 않고 따로 들어있는데 그냥 이 보면 옆구리 있는 부분 옆구리 뭐 이 여기가 터져 있어가지고 그냥 뒤에서 옷을 입히듯이 입혀주니까 착용은 되네요. 그리고 손에는 보면 여러 가지 기기들 관측기기들, 뭐 측정기기들 그런 거를 차고 있고요. 그리고 공기 탱크에서 들어오는 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흡입구 같은 거하고 물안경을 차고 있고요. 근데 이 고무가 이상하게 저는 제가 뜯어온 제품은 하얗게 꼭 부식된 것처럼 때가 낀 것처럼 그렇게 돼 있네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물에 한번 닦았는데 물로 한번 씻었는데 그래도 조금 하얗게 다시 또 일어나네요. 보면 물안경은 머리에 모자를 쓰듯이 껴주는 거고요. 이 등 뒤에 보면 공기통이 있죠. 그래서 공기통 하나를 메고 가는 거고요. 발에는 오리발을 착용하고 있습니다. 오리발도 실제 정말 오리발처럼 말랑말랑하면서도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그런 재질이네요.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이 뭐 수중 카메라겠죠. 뭐 동영상을 찍는지 사진을 찍는지는 모르겠지만 라이트도 달려 있고요. 그래서 이걸로 유물들의 그 잠겨 있는 상태 같은 걸 찍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료로 사용하는 뭐 그런 장비겠죠. 이 플레이모빌들 중에 보면 허리가 좀 부실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도 약간 허리가 부실해가지고 똑바로 서있질 않고 이렇게 앞으로 자꾸 수그러드네요. 이 뒤쪽에 무슨 플라스틱을 댄다 그러던가 무슨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네요. 이게 또 더구나 앞쪽에 무거운 수중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더 앞으로 수그러드나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. 뒤에 공기통 메고 있는데 자, 이번 편은 플레이모빌 스페셜 플러스 4786번 이 다이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. 이 오래된 유물들을 바닷속에서 탐사하는 그런 다이버인 것 같아요. 이 패키지랑 다르게 왜 걔는 빨간색이 들었을까요? 패키지 사진에는 노란색인데. 자,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